청장님, 서서서 찍어 나중에 보내줄게. 찍어서 빨리 서. 나한테 보낸다고? 그럼. 네. 거 올라가. 한 계단만 올라가겠습니다. 한 계단만 올라가. 안 보이니까. 한 계단만. 너무 배짝 쓴 거 아니야? 지금 찍는 거야?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얘도 잘 넣어도 좀 찍어주시지. 네, 다 찍었다. 네. 자, 우리서. 자, 올라갈 텐데. 우리 뒷차가 두 대가 지금 다 왔어. 아, 여기. 어, 찍어요? 뒷차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니, 이 차 타고 안 왔어. 아, 왔다니까요. 올라가셨다니까요. 언제 와? 박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 아니요. 오셨다니까. 여기를? 응. 올라가실 거죠? 예. 올라가셔. 감사합니다.
눌러 있습니다. 네, 지금 여요 참배입니다. 예, 너무 올라가면 아니 지금 버스가 두 대가 안 왔는데 여요 참배입니다. 바로 올라와. 아니 아니. 네, 민주원 사무총장, 예, 민족중앙회, 예, 회장님, 예, 있습니다.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참배하기가 어려우시고요. 계단 밑이라. 그래서 한 번 하시고 뒤에 분들은 또 따로 하시고 그냥 하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 지켜야 되니까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예, 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속도를 좀 내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 옆에서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공군네. 환호하시겠습니다. 두 손으로 가볍게 받쳐들고 세 걸음 이동하시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분양하시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은 세 번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은 세 번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분께 대여 경례. 바로 일독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좌측으로 계단을 내려가지 마시고 전화하면 좌측으로 오십시오. 예, 정문 앞에 내려가세요. 예. 자, 계단에 내려가지 마시고 좌측으로 오십시오. 좌측으로 내려가시고 나는
자, 좌측으로 오십시오. 계단을 내려가지 마시고. 아, 지금은 안 돼요. 내가 10분 있다 전화 드릴게요. 내려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계단하면 계단을 내려가지 마시고 좌측으로 내려가십시오. 내 손이 들리가지고 몇 번 잘리는 거 몰라. 올 사고 없어. 내 조문에서 저기 우리 젊은 분한테 들어주고 사진 한 장. 난 이제 가겠습니다. 갔나 봐? 아니. 저 나오겠지. 아니야. 좀 응? 아. 아니, 괜찮아. 태극기 넓어. 큰일 났네, 나 이물이 잘생겼잖아. 하늘 이물이 잘생겼잖아. 어딜 삼아야 해. 아, 이제 한 말씀 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 네. 아, 우리 이상구 TV 본계 TV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 같은 5.16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이 세계에서 아주 제일 꽃지로 살던 나라, 지금 경제 대국을 이뤄서 경제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 5.16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 5.16을 갖다 저 쟤네들은 5.16 군사혁명이라고 하는데 군사독재라고 하는데 5.16 군사 민주화, 이 민주화로다가 우리는 이 부각을 시켜서 이 나라를 정말 5.16이라는 단어 민주화로다가 해갖고 우리 자유민주국가 정통으로 자유민주국가로 가는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정말 넘겨줘야지 됩니다. 이 자유민주적인 국가는 넘겨줘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정말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영원히 후진 국가로 남을 것을 갖다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셔서 우리 5.16을 기립시다. 5.16으로 이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 김 대표. 그죠? 왜냐? 여기는 학이 있고 저기는 없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제 말이 맞아요. 이쪽이 대통령이고. 아, 그래? 학 있잖아요. 저쪽 학이 없어. 왜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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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어요. 큰 얘기인데, 큰 얘기. 안녕하세요. 드렸잖아요. 주신 거 어떤 거죠?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뵐게요. 네, 잘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58주년 5.16 혁명 기념식에 이어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유경서 여사님 묘소 참배를 끝으로 오늘 5.18 혁명 기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예, 오늘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작년 물레동 물레공원에서 5.16 군사혁명 어떻게 보면 이제 거사가 논의가 되었던 물레공원 자리에서 작년에 그래도 비교적 많은 분들이 여러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5.16 혁명 기념식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어떻게 시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던지 박정희 대통령님 상암동에 있는 기념관 개소식 행사와 겹치는 바람에 오늘 좀 조금 물레공원에서의 5.18 58주년 기념식이 조금 한산했다 할까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내년에는 5.16 혁명 59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성대한 행사가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물레공원에서 제59주년 5.18 혁명 기념식을 꼭 반드시 물레공원에서 성대하게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서청대나 일정이 지금 서청대 혹은 평택입니다. 평택 두 곳 중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잠시 후에 방송 재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